유재홍 대표라고 EXID 그룹 제작하신 그 제작자분,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IWBH 할 때 제 매니저를 하셨었는데,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잘 되셔갖고 우연히 길에서 저를 만났는데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그 제가 이렇게 음반 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랬는데, 그 음악을 들으시더니 이거 제가 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좋은 노래를 왜 그냥 놔두냐고, 자기가 할 테니까 자기랑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그대로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노래를 다시 불렀어요. 편곡은 다시 못했어요. 그게 맥시멈이었어요. 편곡을 거의 40번 가까이 다 뜯어고친 편곡이라 그걸 더 이상 더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노래를 다시 부르고 음반을 다시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브랭미다운으로 나왔던 그 1년은 재즈 힙합의 베타 버전이고, 소리초바로 나오는 그 새로운 앨범은 그러면 현진영 5집 정규 앨범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소리처바랑 몇몇 곡을 녹음을 다시 했어요. 그때 이제 살을 또 막 찌웠죠.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또 살을 찌우고 이제 노래를 했는데, 이게 이제 유통회사에서 실수를 해갖고 다른 앨범이잖아요. 노래를 다시 불렀으니까. 물론 이제 곡이 들어간 부분은 같지만 녹음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전 다른 앨범이라고 생각했는데, 이거를 리패키지로 이제 유통회사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. 그 유재홍 대표님이 제목을 이제 한글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셨고, 제작자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켓도 바꾸고 그래서 다시 냈죠. 그러고서는 그분이 홍보를 해갖고 노래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전설의 힙합 전도사 현진, 그가 재즈 힙합으로 새롭게 부활한다. 현진아, 소리쳐봐. 음악 프로도 많이 나갔고 또 음반도 많이 팔리고, 아무튼 현진영이 다시 확실하게 재기했구나라고 각인을 시켜준 최고의 곡이 됐던 것 같아요. 홍보를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, 그 노래를. 그래서 참 음악이라는 게 또 그걸 알리는 사람의 힘도 크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. 일단 소리쳐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곡 단계부터 최홍호 음악 감독이 이제 함께 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, 그 아버님이 관섭이 엄청 심하셨어요. 그 힙합 음악을 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도 하나의 재즈하고 같은 거거든요. 보통 많은 분들이 재즈 힙합 그러면 재즈랑 힙합이 접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. 그 재즈 안에 있는 다른 카테고리 장르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드디어 당신이 하시는 장르를 아들이 이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고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리면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그래 괜찮다 좋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이었지, 뭐 여기를 어떻게 고쳐봐 이런 얘기를 여지껏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던 분인데, 소리쳐봐 만들 때 엄청나게 간섭을 하시면서 야 여기에 이 코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변형을 해야 뭐 스케일이 다양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부터 해갖고 뭐 멜로디가 여기가 어떻고 여기서 스캣이 왜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버님이 많이 하셨어요, 만드는 기간 동안. 그래갖고 이제 녹음을 할 무렵에 아버님이 이제 혈관 수술을 좀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. 입원하시게 되면서 이제 녹음을 계속 이제 하는데, 뭐 녹음을 해갖고 이제 CD를 구워서 이제 아버님 들어보시라고 가져가면 좋다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뭐냐. 어떤 날은 야, 네가 무슨 재즈 뮤지션이야? 뭐 이렇게 힘주고 똥폼을 그렇게 잡고,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무슨 노래를 이렇게 무슨 삼류 딴따라처럼 했냐고.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, 다시 해. 뭐 야, 집어쳐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.
수상적으로. 저는 이제 계속 받아서 다시 녹음하고 다시 하고 편곡도 또 다시 다 뜯어고치고 이런 게 막 진짜 거의 뭐 거의 4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제작비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. 완전히 오케이 될 때까지의 프로수는 70%. 한국에 한 프로 정도 써면 잘했다고 하거든요. 보통 한 프로 반 정도 이제 해요. 저는 그래도 조금 쉬엄쉬엄 한 편이었어요. 급박하게 한 게 아니라 좀 하면서 좀 힘들면 쉬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40번 이상 했으니까.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.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노래 한 곡을 녹음을 하는데 앨범을 한 3장, 4장 낼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했고 자금도 굉장히 뭐 벅찼고 근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뭐 이거는 뭐가 안 좋으니까 요걸 고쳐서 다시 해봐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면서 집어치워라 아니면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 소리쳐봐라는 음악을 못하게 하시려고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많이 받으면서 이제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많이 안 좋아진 거죠. 그래서 진짜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게 목소리가 얇아서 자꾸 뭐 그러시는 건가 해서 살도 130kg씩 막 찌어갖고 울림통을 키워갖고 내가 갖고 있는 중저음대 음색을 끌어올려서 녹음을 또 딱 해서 가져가니까 네가 무슨 스모 선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어? 이게 뭐 노래가 그렇게 한다고 뭐 나오는 거니? 네가 보고 느끼고 겪은 게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지 네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 이건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을 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날 녹음을 하고 또 너무 피곤해갖고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라고 아침에 연락이 와갖고 병원에 갔어요. 아버님이 피가 안 멈춰갖고 그 쇼크로 심근경색으로 뇌사 상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. 그래서 그 마지막 녹음한 거를 못 들려드렸어요. 뭐 좋든 싫든 이 곡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고 그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곡으로 음반이 나오게 된 거죠.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기가 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찌 됐건 저도 곡을 쓰고 1등도 해본 그런 가수인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음악에 제가 만든 음악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버지한테 뭐 칭찬을 듣고 싶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뭐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제가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뭐 엄청나게 뭐 학위를 받고 이런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뭐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한테. 이게 맞아요 아버지?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? 뭐 그랬던 거 아닌가. 그래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허락을 맡으려고 그러고 이랬던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이게 또 10년 이상이 지나서 나이를 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.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말리시지는 못하는데 네가 아직 재즈를 하기에는 네 인생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더 겪고 더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지 마라 라는 뜻이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이.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설명을 안 하시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느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.